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오픈TV 레슬렌저스 V2 공략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치고사가 이제 그 유럽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유럽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기운을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나미, 무토, 결국 UK 행방은 알게 된 모양이구나. 예, 미나미씨 맞습니다. 미나미, 예, 뭐 그 에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럼 이제 연습해야지. 올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유키코, 예. 메구미, 시구사의 행방도 알게 됐잖아 이제. 예, 유키코도 이제 시구사라고 불러준대요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유키코, 그럼 이제 아침부터 건강해보서 다행이라고. 예. 아, 뭐 이제, 일단은 뭐 안심해도 되겠지. 그럼 연습 시작해볼까? 집중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예, 카나이. 매구미짱, 시구사짱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면서, 진짜? 네,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카나이, 잘 됐어. 이걸로 안심이야. 그럼 연습해도 괜찮겠다. 네, 메뉴가 좀 허약해요. 취조로, 무토, 유키 행방 알게 됐다면서? 정말? 메구미, 네, 나가라씨, 이제 괜찮아요. 그럼 일단 안심이네. 연습해볼까? 함께 할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깍듯하네요, 진짜. 처음에는 막 저기 그 누구야, 예. 신호부한테 막 말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메구미, 에치고씨, 연습상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신호부, 무토가? 좋아. 아, 그럼 이제 뭐, 유키 행방도 알게 된 것 같으니까.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그런 것 같죠, 그죠? 이제 괜찮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많이 풀렸네요, 다행히. 아, 쟤는 또 이렇게 걱정하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간 거야. 키시마씨, 연습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 메구미. 좋아. 시구사의 행방도 알았구나. 네,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키시마. 넌 역시 그렇게 건강한 게 제일 어울려. 자, 그럼 이제 팡팡 가볼까? 훌륭한 선배예요, 키시마. 기숙사. 네, 키코치류. 아, 메구미, 치고사의 행방 알게 된 거야? 네, 키코치씨, 유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EWA의 매트에 올랐다니. 어쨌든, 뭐 이걸로 메구미도 일단 안심이네. 네,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메구미가, 이제 힘이 나지 않으면 관객들도 느끼게 된다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거. 예. 날카로우니까, 프로레슬링 팬들은. 예, 프로레슬링 팬들이 얼마나 그 까탈스러운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모두에게, 힘 있는 파이트를 보여줘. 참. 네, 뭐,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네, 레이. 연습하는 꼴을 못 보는 게 레이입니다. 아, 무토잖아. 그래. 시구사의 행방, 아니, 유키의 행방 알았다면서?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밤에 푹 잘 수 있겠어요. 레이. 나도 이제 푹 잘 수 있겠어. 메구미. 토미저 아씨, 시구사의 일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계셨어요? 레이. 당연하잖아. 걱정하는 게.
녹음이. 아, 죄송해요. 근데 저 품이자와 씨 연습 안 해서도 괜찮으시겠어요?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이게. 레이, 아 하고 있어 실내네. 지금 조금 뭐 바빠서 그럼. 아 매번 저러고 있죠 지금. 예, 참. 다음 사무소. 예, 미사코. 시구사 행방도 알았으니까 잘 됐군. 나도 예, 뭐 안심했다 그런 얘기 같아. 예, 호또시대로 도쿠요. 이석구 씨는 사장님의 걔는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라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덕분이라고 하고 있는. 시구사가 돌아올 때까지에. 아 잠시만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챔피언으로서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구미. 네 알겠습니다. 거리. 야마다도 맨날 돌아다니네. 야마토. 아 야마다씨. 야마다. 유키 행방 알게 되었다면서. 매구미. 네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덕분입니다. 야마다. 별로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만 너는 챔피언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태도로 있어야 해. 그것뿐이야. 야 선배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저기 그 뭐야 상당히 구타도 많고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물론 뭐 프로레슬링 업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칸도리 신호부가 그 제키 사토였나? 아,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멘트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선배가 후배들을 정말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했었는데 치즈로. 어디 갔다 온 거야 무토. 빨리 하지 않으면 나 연습 시작한다. 예 졸려 보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치즈로. 이번 시리즈 참가 외국인 선수는 다크스타카우스, 엘드레이크, 레임다단, 윈미러 이상이야. 부상당하지 않게 주의하렴. 매고 정로로 가다. 예. 오토죠? 야마다 메구미. 히카루 미나미. 예, 미나미 저기 등장하면 무슨 저 서부 영화 같아요. 야. 히카루 무슨 체조 선수 같네요. 몸이 무슨. 예. 저런 몸은 절대 프로레슬링 할 수 없습니다. 예. 매국민 상대는 되지 않죠? DDT. 아우 미나미 관절이가 이와
아 물론 예 저기 누구야 예 나스타장 같은 경우 관절기가 S입니다. 예 볼 것도 없죠. 타이거 스플렉스 스텝킥 외국인가 많이 맞았네요. 그리고 무라켄 눈사태식 브레인버스터 예, 점점 이게 시리즈를 더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부활 안 될까요 진짜? 3D로 VR로 나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VR로 나오면 그때 제가 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미남이 상대가 안 되네요. 아우 리버샷. 사소리 컷함에 에 근데 뭐 로프 근처라고요? 레리어트 예 뭐 잘 버텼습니다 히카로그 상대는 IWWF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잘 버틴 거예요 이 정도. 예, 유키코가 카오스한테 지네요. 램다간. 엘드레이크와 램다간. 2편이 이렇게 재밌는데 3편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생판 모르는 내용인데 엘드레이크가 힘을 못 쓰네. 예, 한 대 때리고 들어가겠군요. 예, 잘하네. 쥐가 짜고 있습니다. 야, 다단 어디 왜 졌을까요? 피사기. 외국인 이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진짜. 예. 저쪽 공격. 예, 다단 피사기는 레리어트입니다. 아마 거유 레리어트일 거예요. 다르네요. 지금은 스플래시 마운틴이에요.
네, 피 봤습니다. 예, 됐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번 편은 뭔가 쉽게 이기는 편이 없네요? 메거미가 좀 뚝딱 이겨버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예, 뭐 여기는 윗미러가 좀 쉽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퇴근해야죠. 이거 윗미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카오스는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이거 A급 레슬러들 있잖아요. 네, 그 상대를 해도 카오스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예, 적선입니다, 진짜. 아, 이거 이상하네. 이번 시리즈는 이상하게 쉽게 가는 경기가 한 개도 없네요. 다크스파이머. 일단 태그. 야, 윈미라 넣으면 뭐 이길 수 있으니까. 야. 카우스 지금 왜 무쌍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참 어이가 없네. 네, 64 몬스터트. 아, 이거였구나. 제펜이즈 오전 사이클로. 사이드로프.
뭐 카우스 왜 이렇게 세 이거? 예, 의문의 대접 돈입니다 지금. 페이스 크러쉬. 힘들게 이겼습니다. 시간계 전부 힘들게 이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토, 나하고 연습 어울려도 괜찮, 어울려줄 거야? 네, 기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벤트 나올 것들이 없네요. 야, 유키코 싱글벙글이네. 유키코 씨 트레이닝 괜찮으시겠어요? 아, 메구미 오늘도 건강하구나. 물론 좋아. 빨리 시작하자. 하라다. 외국인 짱. 상태는 어때? 난 지금부터 연습할 건데 같이 할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라다 씨. 아우, 잠시만요. 매구미. 키부채 씨 연습 부탁드려도 연습할게도 괜찮으시겠어요? 키부채, 좋아 매구미. 최근에 매구미와 연습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하진 말아주고 그죠? 아예 한번 있어봐. 강하게 가자는 얘기 같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환 씨, 연습 상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나? 좋지만 매구미 짱 나로 괜찮을까? 나로 괜찮다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절합니다. 잘 못 나가는 선배도 좀 배려해주고. 이카우, 이건 뭐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 같아요. 무토, 난 지금부터 연습할 건데 어울려주지 않을래? 네, 오가와 씨 부탁드려요. 기속사. 무토잖아. 레이 또 놀고 있네요. 참 진짜. 꾸지, 통조 씨 연습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레이, 하고 있어. 실례네. 또 그러네요 지금. 지금 좀 바빠서. 이게 몇 번째야 진짜. 카나이. 매구미 짱. 카나이 씨 안녕하세요. 저기 내 방에서 좀 게임 안 할래? 매구미, 저 또 격투 게임인가요? 뭐 지금은 좀 생각 없다는 얘기 같죠, 그죠? 아닌가? 잠시만요.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잠시만요. 원 로란트인가? 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좀 봐야겠습니다. 사양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사양하겠습니다. 그래? 좀 그러네. 최근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있거든. 외국인, 카나이 씨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
치사하네요 진짜. 예, 카라이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지금 예, 강한 선수들한테 다 발리고 있는데 격속 게임 좀 못 쳐주냐 진짜 너무하네. 카라이 그런가? 아 쯤한 나이 예, 저것도 잘 나오는 편인데 잠시만요. 제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재미없네구나. 예 그렇군요. 아 지금 예 도망치자 보고 있네요. 키시마 오 메구미. 아 키시마 씨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좋잖아. 나는 날씨가 좋은 게 아 뭐지 저게? 브라토? 뭔 뜻이지? 갑자기 이런 대화에서 막히네요. 예, 이벤트는 안 그러더니. 좀 늘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아 그렇구나. 날씨가 좋다. 나는 날씨가 좋으면 좀 아 블루 얘기하는 것 같네. 예, 좀 우울해져. 그리고 이상하네 좀. 아 예 뭐 갑자기 웬일이? 예 계속 해석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아 그냥 뭐 어디 가시는 건가 봐요. 뭐 그런 거죠. 예. 나는 조금 브라브라 보통에 블라블라 얘기하는 건가? 난 좀 둘러보러 갈게. 뭐 그런 얘기죠. 시간 때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었군요. 아, 나온다. 예, 네, 너무 좋아요, 기조로. 아. 무토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아, 나가라씨 안녕하세요. 뭐, 예, 소피어나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조금 피곤해진 것 같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네, 그냥 좀 예, 마을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저도 좀 피곤한 기미가 있다고. 아 이 일은 정말로 체력 승부인 것 같아요. 예, 슬프게도 슬프게도인가 그게? 예, 예 당연하죠. 예, 아우 진짜 저 프로레슬링 선수들 훈련하는 거 아우 정말 참 그러네. 그래 서로 부상 조심하고 해보자 그럼. 이야, 그래서 기술 한 장 그리고 싶네요 제가. 나중에 저기 해가지고 한 장 그려야겠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오, 예, 훈련해야죠. 예, 오가와랑 해보겠습니다. 낙법도 배우고, 그라운드 연습도 하고. 이제 드디어 시합에, 최근에 시합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아, 요즘에 아주 상태가 좋다고, 예. 심력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그 얘기입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이란 뜻인가? 저 아까부터 자주 나왔죠? 잠시만요. 걱정해주신 덕분이라는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아, 뭐 이럴 때 뭐 좀 미안하지만 방어전의 상대가 결정됐어. 누구인가요? 예, 레미. 뭐 레미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도 예, 레미다 나는. 아, 오랜만에 뉴페이스. 아, 나왔다. 예, 드디어 나왔네요. 오랜만에 뉴페이스야. 이름은 제나 베가라이트. 현재는 뉴욕의 매트에서 뜨겁게 하고 있는 실력자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야마다하고 오자와가 갖고 있던 세계 태그 팀 챔피언을 뺏은 스나이퍼 자매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예, 태그 챔피언에 이제 반납했잖아요. 유키코랑 그 메고미가. 근데 그거 야마다하고 오자와가 갖고 있다가 사이퍼 시스터즈가 다시 가져가고 그거를 메가라이트에게 줘가지고 타이틀을 잃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야마다하고 오자와보다는 사이퍼 시스터즈가 한수 위고 사이퍼 시스터즈보다 메가라이트가 한수 위라는 거죠. 예, 뭐 혹시라도 예, 그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태그 챔피언인데 왜 메가라이트만 얘기가 되는지는 예,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완전히 무명이지만 뭐 프로필을 받아왔다고 하네요. 메고미 저 얘 알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본 적 있죠. 미국 갔을 때 시합을 본 적도 있어요. 미사코 어? 그래? 메고미 예, 음악도 불타오릅니다. 잠시만요. 예, 음악 좀 키우겠습니다. 예, 전 이 음악이 제일 좋아요. 강렬한 점원 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파워도 예, 아주 엄청나게 파워도 대단했던 걸 파워도 예, 꽤 대단했던 걸로 기억한다. 예, 첫 번째 저주를 모르겠어가지고 봐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도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참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가? 뭐 얘기가 좀 빠르지만 뭐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지만 미지의 상대랑 하는 거라서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좀 걱정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모르면 좀 걱정이 많잖아요. 그게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히 메고미가 메가라이트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시합 기대할게 챔피언.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녀석이 도전자인가? 예, 다시 음악 좀 줄이고요. 이번 시리즈의 참가 외국인 선수는 메가라이트, 나스터샨, 데이지크라이, 윈미라 이상이야.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도 IWWF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있어. 상대는 물론 제나 메가라이트야. 좋은 시합 기대할게. 청코나 오자와카요 무토 메고미죠 입장. 데즈크라이 나스타잔 조 입장. 한 좀만 이쁘게 그려주지. 아쉽네요 진짜. 야, EW의 강자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레리어트 야, 저 그 예, 나사샹처럼 입은 옛날 선수가 있었어요. 약간 좀 예, 달라붙는 예, 지금 그걸로 보면 조금 예, 넌센스입니다만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잘라만 없는. 네, 찾았습니다. 루시카야마라는 던전이에요. 네. 분명합니다. 저 나사샤의 경기복은 전원으로 따라한 게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보십니다. 어떤 선수를 패러디한 건지. 그리고 일단 예, 그게 왔는데 제가 이제 뭐 더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아 이게 조금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금 좀 들려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라서 참 마이크로 녹음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우 제나메 그라이트 왜 완전 멋있네요. 예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스터잔도 이렇게 동양인 얼굴로 그리면 되잖아요. 야 메가라이트 진짜 잘 그렸네요. 예 지금 전 시리즈에서 본 메가라이트 일러스트 중에 제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죠? 메가라이트하고 데이지크라이면 아우 예 메가라이트 막강하네요. 던지가 S 예, 퇴근할 수 있겠네요, 가요. 만만치 않네요. 또 도발. 네, 메가라이트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사기? 와. 점원? 아까 얘기했죠. 점원이 강하다고. 아, 1대1로 이기기 힘들겠는데? 아, 이게, 뭐. 야, 메고미가 상대가 안 되네요. 이거 어떡하지? 뭐 카요한테 상대가 안 되고요.
가요 태가자. 와 이건 뭐 그냥 예 손도 못 쓰고 지네요. 야. 네, 마지막 희망입니다. 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나중에 치고 살펴낼 때도 조금 키트 비싼 걸 써야지. 얘가 좀 끝까지 오니까 상대가 안 되네요. 로프, 로프, 로프. 와, 좋네, 와. 예, 쟤네들이 붙으니까 상대가 안 되네요. 아, 이거 1대1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호칭은 아, 칭호는 그녀에게 어울린다. 모토메군 입장. 모든 것을 제압하는 스플렉스 몬스터 청코너. 네, 제나메가트 입장. 야, 참 야,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일러스트가. 이거 앉았으면 좋겠는데? 아, 다행이네요. 예. 아직은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에 캡처도? 아까 왜 그랬어? 어, 이겼습니다. 예, 생각보다 아주 쉽게 이겼네요. 필살기 스몰 패키지 홀드로. 헤이, 무토. 응? 이걸로 끝이라는 거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까지 말은. 나는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라 생각,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예. 너가 다시 만나면 이익 위해서 아주 예. 피를 토하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기억해도. 야, 멋있네 진짜. 외고민 몇 번을 상대해서 상대를 해주겠다고. 예, 언제든지 덤비라고 합니다. 메가레스, 그 전에 너에게 나의 진정한 무서움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아, 잠시만요.
예, 이 이벤트는 네, 2에도 있던 이벤트죠. 나는 미국에서 최강의 태그 플레이어로 유명하다. 지금 세계 태그 벨트도 가지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그 벨트에 도전할 찬스를 주려고 한, 줄까 한다. 주지 않을까 한다. 최강이라 불리는 너와 유키코의 콤비에게 덤비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그럼 내 파트너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아,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예, 드디어 베일에 쌓여 있던 메가라이트의 태그 파트너가 공개됩니다. 예, 모르시는 분은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나옵니다. My sister, come on. 제가 2 때, 예, 오리지널 2 때, 2 때이죠. 이때 얼마나 벙쪘는지 정말.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 예,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저기, 그림이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저 굴곡 있죠? 저것도 살려놨고, 저 억미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저것도 살려있네요, 참. 메구미 이 이치가야 씨 어째서 은퇴하지 않았나요? 이치가야 오호호호 예. 아 나는 복귀를 했다는 거 예 그건 간단한 일이야 예 왔습니다 전국 600억 명의 나의 팬의 복귀를 희망하는 투서의 산이 왔다고 합니다. 예. 편지가 600억 장이 왔나봐요. 그리고 나의 본래 실력을 알아준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어울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메가라이트의 필사의 부탁으로 나를 링 위에 복귀하게 되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0억 명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600억 명의 투서의 산이 와가지고요. 복귀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예, 미칠만한 실력이 되는 메가라이트의 필사적인 부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오호호호 참 씁쓸하네요. 메가라이트 점점점 예. 조금 확대 해석이 있긴 했지만 뭐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아메리카에서 아직 한 무패를 자랑하는 최강의 팀이다. 너에게 이기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건 봐야겠어요. 너에게 승산은 없다. 그 얘기는. 예, 유키코 나왔습니다, 지금. 예. 경기 보고 있다가 지금, 예, 백스테이지에서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치가야. 너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또, 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했구나. 이치가야. 유키코. 오랜만이네. 참, 예, 대단하네요. 정말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이치가요. 너야말로 이 세계 챔피언 벨트를 이런 조그만한 애한테 내줄 바에는 빨리 은퇴하는 게 낫지 않겠니? 보기 안쓰럽구나. 예, 보기 괴롭다는 거죠. 저게? 예, 잠시만요.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꼴사나빠님? 예, 꼴불견이에요. 예, 존댓말 캐릭터입니다. 메구미, 유키코 씨한테 패배해서
은퇴한 주제에 지금에서 우리들한테 이길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도 내가 매트에 침몰시켜줄게. 아, 이 치과야. 꾸준한 프로레슬링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이 치과, 당신 분명히 앞자리에서 빈티나는 프로레슬링을 하던 녀석이지. 신녀도 이런 풋내기가 에이스로 있다니. 떨어질 대로 떨어졌구나. 음악 좀 키우겠습니다. 아까 키울 거야. 뭐 좋아. 예. 주제 파악을 몸으로 알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뭐 몸으로 알게 해주는 게 제일이지. 메가렉스 왜 경호신나 진짜. 와, 솔직히 이거 2에서는 너무 괴물로 그려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정말 강함과 아름다움을 좋아하죠. 메가렉스 다음 시리즈 우리들은 풀 참전하니까 최종전을 즐겨볼까? 그때 유 너희의 최고의 날이다. 메고미 저 사람들 뭐 계속 좋을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유키코 괜찮지 않지. 나 지금 완전 빡쳐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라 이치가야. 잠시만요. 아, 기다려가 아니고 특히 이 친구야. 저 녀석 옛날부터 하나도 안 변했잖아. 이번에야말로 이번에는 콘덴반 뭐 박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저거는 이제 번역기 눌러도 잘 안 나옵니다. 좋아. 다음 초종전 반드시 이긴다. 메구미 신녀의 의지를 보여주자고요. 유키코 씨. 리사코도 지금 놀랐네요. 설마 니치가야가 메가라이트와 조를 쪄서 복귀할 줄이야. 생각도 하지 못했어. 참 리사코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유키코랑 니치가야가 후배였다니 참. 스나이퍼 자매에게서 빼앗은 세계 챔피언의 파트너도 니치가야였어. 아, 그건 그렇고 왜 저 아이의 제멋대로도 역시 변함이 없네. 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거의 뭐 리사코밖에 없죠. 지금 리사코나 우에하라 정도? 근데 우에하라는 뭐 2편에서 거의 공기 취급이니까. 근데 뭐 이 정도 이상의 카드를 짜는 것도 뭐 없으니까. 달아오르는 것 같다고 지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지금 좀 잠잠하게 가고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메가라이트 이치가 메구미 유키코의 대결인데 관중들이 난리가 나야 정상이죠. 그죠? 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이상의 카드를 짜는 것도 카드를 짜지 않을 수도 없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회사로서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 아 저기 회사에 메구미 회사에서 저 그런 저기 물른 태도로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디까지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죠. 그죠? 지금 아무도 지금 이치가를 제재를 못하니까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날뛰는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는 한번 리사코 씨께서도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편이라고 한 겁니다. 리사코 알고 있네요. 후후후. 걔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녀에게 말한 걔하고 이제 뭐 말이 좀 통하는 사이는 예, 그러니까 그 걔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야, 저 이 집에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남자 오는 거 마음에 안 들면 뷰티방 가려버릴 것 같은데 여금이 아 정말로 파울 팁스의 말대로 천하무적의 고압 아, 예, 공주님 예, 아가씨라고 하고 예. 유키코씨 정말 잘도 저런 사람하고 몇 년이나 어울렸었네요. 이사코 어쨌든 뭐 예, 다음 시리즈에는 그녀들이 갖고 있는 세계택을 너와 유키코 콤비가 도전하게 되기로 결정된 것 같아. 그렇군요. 예. 진짜 예, 뭐 제가 이런 걱정 안 되겠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 지가야 같은 제가 더는 시집가게 생길 것 같은데 저 쟤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합을 이겨줘. 매구미 알겠습니다. 예, 유키코 씨의 태그라면 그 녀석들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세계 태그팀 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아우 예, 예 힘들어요.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이치가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녹화를 마쳐야겠네. 아, 뭐 세이브 지금 안 해도 되겠죠. 세이브 영상까지는 안 가는 건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